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5절 배경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정을 받고 있었어요. 참 살기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금도 다 돈 벌어서 로마에다 갖다 내고, 그리고 이제 혹시 반란이 일어날까봐 로마 군대가 와서 곳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100명씩, 100명씩 해서 주목적은 이 반란을 예방하고, 반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박멸하고, 그 100명 100명의 군대의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백부장. 그 백부장은 자기 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이 백부장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반란 진압 실무자들이에요. 실무자들의 왕,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항상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돼. 왜? 항상 어디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까? 이제 그거를 조심하고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족치고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라와서 자기를 암살할지 이 참 불안한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그리고 성격이 다 모든 백부장들의 성격은 다 포악해 그래서 백부장이 포악하고 무서워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와 무섭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런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그동안, 그 당시는 어떤 군중이 모인 모임이 있다, 집회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백부장과 부하들이 그 모임에 가서 모임의 성격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들어보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군중들의 분위기는 어떠냐? 이 강사가 지금 반란을 선동하고 있구나. 무슨 애국심을 고취해주고 있구나. 이러면 즉시 잡아가지고 이제 족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바로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서 누가 어떤 강의를 하고, 그럴 때 반드시 가서 그 성질을 밝혀내고 해결해야 돼요. 자,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포악하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큰 증오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이 로마의 백부장.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세리들입니다. 세리. 세리라는 것은 국세청 직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세금은 다 어디로 갑니까? 로마 황제에게로 세금이 다 가는데 그러니까 국세청은 로마 국세청이야. 근데 로마는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권력은 있지만 실제로 실무자가 없어. 그렇죠? 누가 돈을 많이 벌어서 수입이 좋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낼수 있는지 누가 가난한지 구별을 못 하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 자국인들 중에 이 그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회유를 해서 뽑아가지고, 각 지역, 세무서장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 이제 세무서장이 되면 대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면, 로마에서는 많이 갖다 바칠수록 뭐예요? 상여금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거래도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세금 좀 줄여달라, 뭐. 이래가지고, 세리가 되면 이거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증오했기 때문에, 백부장도 증오했기 때문에, 세리는 어떤 면에서, 자국민이지만은 백부장만큼 또는 백부장보다 더 큰 증오의 대상으로서 그런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그러면 아주 난폭하고 그런 존재인데.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는 존재인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라는 사람이 있어. 하인이 있어. 그 백부장의 하인. 그럼 그래 할 게 없어서 뭐예요? 자국민들이 가장 미워하는 대상인 그 백부장의 하인으로 들어가느냐.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 그러면 그 당시는 유대인들 간에는 도저히 인간 취급을 할 수 없는,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인간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백부장과 그 인간 쓰레기 하인이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볼 때, 그 백부장도 저거는 나중에 어디 갈 놈? 지옥 갈 놈이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무선적이었으니까. 조건적이었으니까. 저렇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쳐들어와서, 다 부수고 파괴하고 착취하니 하나님이 천벌을 내릴 나라가 로마고 그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저것들은 아예 뭐예요? 죽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백부장의 하인 같은 거는 인간 취급도 하나님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 백부장이나 이 백부장의 하인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따라서는 하나님과는 뭐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천국 가기에는 이미 끝난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고 이 예수님과 백부장의 만남을, 그 대화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 여기 이제 가브나움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가브나움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고 하면 아주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모르몬교라고 있죠. 그렇죠? 모르몬. 그 모르몬교의
그 미국에 몰몬교회 본부가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유타라는 주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거기 가면 그 시민들의 90%가 몰몬교인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몰몬 성전도 큰 거 있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솔트레이크 시티 같은 그런 곳이었다. 아주 그 시민들의 대부분은 교인들이야. 그런데 특히 가버나움에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교역자들이나 뭐 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가버 적어도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국이 굉장히 뭐예요? 가까운 사람들이죠. 자, 십중팔구 천국에 가게 돼 있는 그런 천당, 천국이 천당이면 여기 한국에 분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당이 새로 신도시로 출발했을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 분당은 천국의 분당이다. 그래서 분당이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분당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경건한 도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그 가버나움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그 가버나움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요? 아주 조건적으로 경건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주 이거 안 지켰다가는 우리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 조목조목대로 다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나중에 조사하고 검사해서 내가 천국행을 갈 것이냐 지옥행일 것이냐를 한다. 하나님이 지금 판단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조심조심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야, 가버나움 시민들. 거기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철저히 그 가르침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거기서 또 가장 지옥과 가깝게 사는 백부장이 맞는 거예요. 자,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가로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질이 폭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 백부장, 그런 폭한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말투가 어때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상당히 생각하는 말투예요. 그 하인은. 사실 백부장의 하인 같은 존재는 인간 쓰레기야. 뭐 죽으면 죽고 뭐 말면 많은 거 그래요. 뭐 얼마든지 뭐 또 뭐 하인 뭐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그 푹 하던 그 백부장이 내 우리 하인이 중풍으로 너 지금 몹시 괴로워. 그래서 여러분, 이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그 포악한 군인으로서,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에요. 그 백부장은 권세가 당당해. 이 백부장쯤 되면 아마 나이가 30대 중반, 후반,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한국 군대로 하면 중대장격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예수는 젊었어요. 예수님은 30대 초야. 그러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많을 듯한 이 권세가 등등한 포악한 백부장이. 왜냐면 세도가 대단해. 백부장이 뭐라 그러면 뭐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슬 겨야 돼. 안 하면 뭐 잘못 보면 뭐예요? 쇠고랑 차고, 예, 지하 감옥에 갇히고 뭐 고생 진탁하니까. 백부장이 그런 백부장이 정상인데 그 정상적으로는 예수님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 어울립니까? 어이, 그래야 돼요. 어이, 자네. 내 하인이 중풍이야. 가서 너 병권 잘 고친다며? 소문이 자자하더라. 좀 가줄래? 좀, 와서 좀 병 고쳐줄래? 그게 어울리는 거예요, 백부장한테. 근데 백부장은 전혀 아주 뭐요? 트럼프가 북미회담 안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요? 아주 저 자세로 나오는. 김정은이처럼. 그래서 어쩜 말 잘 듣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별로 이제 마찰음이 안 나와요. 혹시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백부장이. 성경은 뭐를 봐야 된다고요? 비하인드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 왜 이렇게, 이 포악한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보다 젊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외국인이야, 서로. 백부장은 지배계급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집도 얽혀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공손하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예요? 자기 하인을 이렇게 걱정해 주는 백부장. 하인이 병 낫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을 이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이 얘기 바로 다음에 이제 베드로 장모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베드로 장모 얘기도 뭐를 알아야 돼?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야 돼. 그 글자 뒤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줄줄 글자를 외워봐야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때는,
왜 이렇게 됐을까? 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뭘까? 이거를 추구해야 돼요. 그냥 줄줄줄줄줄줄줄줄 읽으면 그건 아무 교훈도 얻을 수가 없어요. 교훈은 비하인드 스토리에 있습니다. 진짜 교훈은. 네.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만들었다고? 뭐 만들었겠지 뭐. 이렇게 되면 아무 교훈이 없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뭘까? 이제 이런 거, 이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지금 암 걸려가지고 뭐 우울증 걸려 중니 사니 이거 다 아셨을 텐데 왜 창조했나 이런 이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비하인드 스토리 속에 그 답변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보는 겁니다. 왜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겸손한 사람이 됐고 왜 그 하인까지도 걱정하는 그런 상당히 포악하던 이 백부장이 상당히 뭐예요? 성품이 바뀌고 얌전하고 착하게 앞으로 백부장 노릇 과연 잘 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한번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의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답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뭘까?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답을 줍니다. 아시겠죠? 아, 그래. 맞아.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느닷없이 뭐예요?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을 악년으로 그러게 하라. 그 베드로 따라갔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면, 뭐, 지겹기 짝이 없지.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성경 한절 한절이 의미심장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들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딱 싫어하지만 왜? 자기들은 백성들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교육시켜놨는데 예수님이 와서 자꾸 이거를 허물어. 자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래. 그러니까 싫어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모여서 들으면 희망이 생겨. 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 순진한 평민들은, 지도자들은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누구도 반드시 가서 들어봐야 돼요. 백부장도. 그래서 이렇게 백부장이 변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으니까 뭔가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딱 들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주제가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 로마의 국교는 그 당시에 태양신 종교였습니다. 태양신. 이 태양신이나 예수님이 아닌 태양신 종교,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알고 보면 태양을 신으로 받드는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신의 이름이 다 달라. 그래서 이집트의 태양신, 로마의 태양신, 그리스의 태양신, 다 이름만 다르지 그 본질은, 그 신들의 본성은 다 무선적이다? 철저히 조건적인 신이야. 예수님만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은 태양이 아니라 사랑이시다.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생각으로는 백부장이 폭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도 많이 죽였어. 그랬을 때 백부장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이래가지고는, 이렇게 포악해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음성을 악령으로부터 들었단 말이야. 그 자기는 내세에 대한 희망이 없어. 나같이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이고, 이렇게 포악하고, 어떻게 천국 가느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탁 들어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 그렇게 포악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때리고 그런 사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뭐요? 더하신다고 가르치는데, 와,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나는 이 하나님이 좋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어저께 고두심 씨가 그 딸을 그냥 딸을 구박하던 그 사오한테 뭐요? 아,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이니까 마누라 사위가 마누라한테 얌전해져 버렸어. 그게 하나님의 길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처음에는 야, 이게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고 부하들 데리고 탁 말을 타고 가서 탁 던데 감동했어.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맨날 하는, 시간이 있으면 하는 일이 뭐게? 술 먹고, 술 먹고 난잡한 짓하고.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고혈압에다가. 그래서 이 백부장이 아마 면역력이 술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뭐 암은 아직도 안 걸렸지만 기관지 전식 정도로 걸렸다. 그래서 밤마다 기침하고 혈압 오르고 골이 맨날 띵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면 골이 띵 하는 게 안 해. 그때는 혈압계가 없어서 안 재봤겠죠. 그러나 뭔가 자기 몸 상태가 좋다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이 기관지 전식이라는 알레르기성 질병은 이 면역력이 약화돼서 사람들이 이 환경에 대하여 과민 반응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하면 자연히 외부에 대하여 과민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몸이 겁이 많죠. 예민해지니까. 그래서 이 기관지 전식이 나려면 이 T세포, 꺼진 T세포 유전자들이 다 켜져서 면역력이 강해지면 더 이상 환경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과민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 저절로 나버리는 거예요. 그 뉴 스타트하면 그 저도 기관지 천식으로 엄청 고생을 했어요. 저는 알레르기 전문의였으니까 그러니까 천식 전문의죠. 천식 전문의가 내 천식을 못 나서고 있는 거야. 뭐 약만 먹으니까 나아요. 뭐 맨날 그때는 제가 한때 새우 먹고 전복 먹고 막 게 먹고 막 막 그다 햄버거 먹고 막 이런 것만 막 미국서 막 그 얼마나 맛쌉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면역력이 확 떨어져 버린 거. 그래서 막 천식에 걸려 가지고. 근데 이 백부장도 예수님의,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반란의 조짐은 전혀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치면, 로마라도, 너희를 지배하는 지배계급이라면, 그 지배층에 대하여, 원수를, 뭐요? 사랑하라. 그게, 잘 따르라. 모든 것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래서 이게 싸우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를 계속 들으니까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하니까 백부장은 매일 그리고 그런 말씀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뭐예요? 들어가지고 반란을 뭐예요? 예방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로 봐서는 자기 예수님은 자기를 편하게 도와주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루 이틀 들을수록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구나. 나 같은 놈도 뭐예요? 천국 갈 희망이 있구나. 나 같은 놈도 사랑한다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유전자가 자꾸 켜지니까 면역력이 자꾸 강해지니까 혈압은 뭐예요? 떨어지고 기관지 천식은 점점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은 뭐 남는 시간에 술 먹고 막 이제는 술도 안 먹고 예수님 모임이 있는 곳에 뭐예요? 부지런히 댕기는 거야. 그 예수님도 딱 보니까 저 백부장이 뭐예요? 감동을 받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 정도면 그건 인간 쓰레기를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탁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딱 하자마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뭐라 그러세요? 네? 즉각적으로 한마디 뭐 않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우와. 내가 가서 고쳐줄게. 쫙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두 인간 쓰레기야. 그렇죠? 백부장도 정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지옥 갈 놈. 백부장 하인도 뭐예요? 지옥 갈 놈. 조건적인 이 상황에서 봤을 땐 둘 다 지옥 갈 놈들을 그 첫 번째 지옥 갈 놈 백부장이 와서 하인이 중풍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가서 고쳐주지. 뭐를 여러분 봅니까? 무섭던 적이 그럼 캐 묻지를 않아. 그 자식 착해? 나쁜 놈 아니야? 착하면 내가 가서 고쳐줄 거고, 나쁜 놈이면 뭐예요? 죽게 내버려둬. 그런 예수님이, 조건적인 예수님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 성경은 그거를 자꾸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럴수록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볼수록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더 켜지고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자, 여기 이제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 예수님의 말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어요. 마음에 아주 찔렸어. 왜? 제가 그 KBS를 통해서 막 온 국민이 진짜로 이 사람들은 우상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절실히 느꼈어. 이상구 박사, 그러면 막, 강의도 들어보지도 않고, 막, 남들이 다 뭐, 좋다니까, 막, 자기도 덩달아서 막, 좋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 무슨, 뭐, 대구, 뭐, 이런데, 이제, 전국 도시들을 이제 순회 강의를 하면 막, 그 시민회관이 뭐예요, 막, 터져나가라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막, 이거는 연예인도 그런 연예인이 없어. 뭐 강의를 하는데 뭘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막 이게 연예인 최고다.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상구 박사님은 손만 한번 잡아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기만 해도 병이 뭐예요? 낫는다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저를 한 대 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포공항에 미국에서 탁 내리면 막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간청을 하는 거야. 박사님. 우리 집에 지금 남편이 또는 아들이 근데 지금 꼭 가셔서 어떻게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근데 막 스케줄이 꽉 짜 있는데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뭐 거의 다 못 갔는데. 내가 누구 집에는 갔냐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장관 집에는 갔어. 찔려 안 찔려? 예수님은 뭐예요? 장관 집에는 안 가고 그 인간 쓰레기는 찾아가네. 두 말 없이 찾아 지금 곧장 찾아가서 낫게 해주시겠다. 박수.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찔리는 것도 있어야 돼. 그냥 뭐 가로대 주 여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목숨 괴로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염불이야. 공염불이라 그래. 중얼중얼하기만 했지.
성령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 성령이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상구야, 네 같으면 이렇게 했을까? 너는 보니까 장관 집에는 가되 그렇게 바빠도 이제 이것이 성경을 보는 뭐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내가 서서히 뭐요? 변화되고 변화되고. 이거를 안 읽었으면 그 나의 이 찔리는 것을 알 수가 뭐요? 없었어. 없었던 거. 이런 거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만. 왜 이 백부장은, 자, 뉴스타트의 주제가 말씀으로 병 낫는답니다. 이 백부장은 뉴스타트의 주제를 깨달았어 벌써. 왜 어떻게 깨달았어요? 응? 믿으니까 안 와도 된다. 말로만 해도 신뢰가 자기도 기관지 천식하고 고혈압이 뭘로 나왔습니까? 말씀으로 나왔잖아.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거를 내가 듣고 내 병이 나았으니. 지금 예수님은 우리 하인이 누군 줄 알까 하느냐? 그 하인에게 뭐예요? 또 나도 아주 포악하고 나쁜 놈이었는데 그래도 말씀을 주셔서 나를 낫게 하셨는데, 중풍 걸려 있는 우리 하인한테도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지금 예수님 마음으로 보내시면 나는 내 하인이 나을 거라고 믿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병 낫는다는 것을,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기같이 포악하고 아주 나쁜 놈도 낫게 해주셨네. 우리 하인은 자기보다는 뭐요? 훨 낫지.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말씀으로 보내시라는 거지. 나는 말씀으로 병 낫는 걸 믿습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뭐예요? 낫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러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위에 사람이 명령하면 나는 그 사람의 명령을 뭐예요? 따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 부하 군사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 내 말대로 뭐요? 다 하는데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부리는 그 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요? 그게 천사요. 천사들 시켜서 내 중풍 걸려서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게 그 당신의 영적 에너지, 그 사랑 에너지를 보내시면
제가 낳은 것처럼 우리 하인도 낳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쁜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의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는 것을 알아주는, 그것을 믿고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는 제일 기쁜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이것도 모르고 막 병원에 가서 뭘, 뭐, 무슨 약을 먹어야 되나, 뭐, 개똥쑥을 먹어야 되나, 산삼을 먹어야 되나, 이래서 하면 하나님이 답답해. 그 비싼 거를 찾아댕겨. 하나님은 완전 공짜로,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주실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원하지를 않아. 이거를 거부해.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기이히 여긴다는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나? 히 마블드. 마블드가 훨씬 낫네요. 여기는 뭐라 그랬냐? 아, 마블. 여기는 뭐라 그랬나? He was, 뭐예요? Astonished. 네, 이게 마음에 드네요. Astonished. Astonished라는 말은, 기이히 여긴다는 건 좀, 아주 번역이 잘못돼서, 이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블드라는 거. 아, 이 astonish 그러면 깜짝 놀랐다. 이 백부장이 이것을 깨달았다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께는 가장 뭐예요? 기쁜 순간이었다. 이 내 사랑하는 백부장 아들이 이 위대한 생명의 진리를 깨달았구나. 아, astonished.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이 번역이 좋네요. 놀라워하시며, 그렇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결코 없다. 이게 웬일이냐 이거야. 이 포악한 로마의 백부장이 이걸 깨달아.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백부장이 깨달은 이 생명의 진리,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없어. 철저히 조건적이야. 예. 네. 바로 그 얘기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지금 이 상황은 어느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가버나움입니다. 제일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 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 가버나움, 이 제일 믿음 좋다고 뽐내고 있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이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디서 와서? 동과 서에서 왔다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바깥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교육을 어떻게 받았어? 조건적으로 받아서 이런 움츠려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았지만, 이런 백부장, 백부장도 어디서 왔어요? 로마는 이스라엘의 어느 쪽에 있어요? 응? 동쪽에 있어? 그렇죠. 아니지. 서쪽에, 네, 서쪽이죠. 하여튼 동쪽 아니면 서쪽이야. 서쪽이야. 이 백부장도 서쪽에서 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교육받아서 이미 상당히 굳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나 동쪽에서 이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 처음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친 유대인들의 영적 조상이야. 육신적으로도 조상이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유대인의 영적 아버지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뭐요? 앉으려니 와. 정작 그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들은 누구를 일컫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특히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깥으로 던져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조건적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율법주의 찌들. 그래서 그게 뭐하고는 반대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하고는 반대야.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뭐요? 바깥에 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깥 흑암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이 흑암입니다. 유대인들은 흑암에 던져져 있다는 말은 율법주의에 뭐요? 쩔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마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뭐요? 내쳐서 던져버렸다고 다는 식으로 예수 그런 인상을 풍기죠,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죠. 바깥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그 율법주의 속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고 하시니 그의 종이 그 중풍 걸렸던 그 하인이 그 시각에 뭐요? 나다요. 지금 막 중풍 걸리 막이 근육이 뻣뻣해지고 경련이 오고 막 굉장히 아파요. 마비도 됐지만 이래가지고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각에 뭐가 전기가 찌릿 도는 거거든. 그러더니 뭐야? 근육의 경련이 풀리고 마비가 풀리고 입이 돌아갔더니 뇌 신경 세포가 다시 살아. 영문을 모르겠어. 그렇죠? 이 하인은. 자, 하인이 예수님한테 잘해드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나 이 하인은 예수님이 누군 줄도 몰라요. 자, 그래서 다 났어요. 시간 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장모 얘기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탁 났어. 났는데 이제 백부장은 뭐요? 자기 하인이 났을 것을 뭐요? 믿고 뛰어옵니다. 달려옵니다. 탁 달려옵니다. 달려서 보니까 누워있던 놈이 서 있거든. 야, 낫지? 낫지? 이거는 이제 이상구 감독이 찍는 예수님 영화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거를 참 하고 싶어요. 저보고 이런 영화를 좀 만들려면 참,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영화로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낫구나!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낫구나! 그래, 네가 낫네! 응?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감독 한번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백부장이 뭐예요? 어디로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네. 백부장의 종은 뭐예요? 얼떨떨해요. 아니 자기가 어떻게 낫게 된지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한 백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여튼 백부장이 다 설명을 했어. 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밤마다 기침하고 너를 때리고 맨날 고함치고 그리고 맨날 밤마다 기침해서 잠도 못 자고 머리는 띵해서 맨날 신경질이 나고 근데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부터는 내가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종이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남자 예수가 나도 내 병을 낫게 해주는 거 그를 내가 경험을 했고 그분의 말을 들으면 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에 내가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요즘 건강해지고 술도 잘 안 먹고 나한테 고함도 안 치고 그러잖아. 그분한테 가서 내가 부탁을 했지.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백부장이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까지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하인은 뭐예요? 고마워 안 고마워? 이 맨날 때리고 고함치고 하였던 주인이 요즘 와서 얌전해지더니 오늘은 자기, 응? 자기를 위해서. 하, 그래서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래서 그랬더니, 응? 예수님이, 응? 지금 금방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안 오셔도 된다. 사랑 말씀만 천사를 통해서 뭐요? 보내시면 된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가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는 거야. 아,
그러셨습니까? 어?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보고 싶죠. 병 낫고 싶으면 와라 그래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병부터 낫게 해주니까 이 병 나은 죄인은 만나보고 싶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런 하나님이라야 병이 낫는다 이거지. 그러면 가볼래? 자, 영화 잘 만들었죠? 가볼래? 네, 백부장님, 가십시다. 그래서 막 뛰어가는 거야. 예수님은 이 백부장과 하인이 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다 모른 척 하고서 천천히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백부장이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돌아섰습니다. 참, 두 인간 쓰레기가 자기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기다렸습니다. 백부장이 먼저 와서 예수님 저도 고쳐주시고 우리 하인도 이렇게 고쳐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인은 처음 보는 예수님이야 지금. 이렇게 그냥 멍 때려 그렇죠. 할 말을 잃었어.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다 쳐다보는 쳐다보는데 처음 만난 분인데 자기를 알아보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더니 머리에 손을 얹고 제 혀가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니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내가 너 태어날 때부터 잘 알지. 네.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 뉴 스타트 잘하고. 그래서 믿으면 병 낫게 해준다도 아니에요. 그런 조건적이 아니야. 내가 병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병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믿음은 선물이다 이 말이야. 아, 예. 네가 잘 믿어야 내가 낫게 해줄 거 아이가. 왜 이렇게 안 믿어? 믿음을 조건으로 내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아름다운 성경은 몇 줄밖에 안 됩니다. 한 서너 줄밖에 안 되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아름답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